안녕하세요. 꽃밭에서 나눈 예비 효계자 남정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녹황색 총산반 두엽 가광산 5개와 옥근간 변이 호반 옥잠 5개 특가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가광산입니다. 가광산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쁜 금을 가졌습니다. 총산반 황호라고 합니다. 부악계통의 아이인데요. 부악, 홍공작, 정지종에서 수년의 교배 과정을 거쳐 가광산이 탄생하였습니다. 홍공작과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체입니다. 축은 이축의 닉은 붙음에는 일장에 가까운 파형입니다. 잎은 홍공작과 무쌍한처럼 약간의 라사지도 들어가는 명품 두엽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가광산은 원래는 25만원인데요. 오늘 특가로 개당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광산입니다. 오늘 아이 중에 금이 가장 이쁜데요. 요런 금을 녹황색 총산반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특가 20만원입니다. 두 번째 가광산입니다. 요 아이도 금이 이쁜데요. 통통하게 생겼네요. 뒷모습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특가 2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녹과 금의 색 대비가 좋습니다. 약간의 라사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뒷모습입니다. 세 번째 아이도 특가 20만원입니다. 네 번째 가광산입니다. 네 번째도 녹과 금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축을 보시면 약간의 무기 들어가 있는데요. 빠지기도 합니다. 뒷모습입니다. 네 번째 가광산도 특가 2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도 녹황색 총산반의 예쁜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도 들어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휘엽에 약간의 망곡진 엽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모습 볼게요. 뒤에도 예쁜 금을 가지고 있네요. 다섯 번째도 특가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광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예쁜 아이 업어가세요. 그 다음에 준비한 아이들은 듀엽의 옥잠입니다. 요 아이는 옥근감에서 나온 황호반의 엽상을 가졌는데요. 통통한 듀엽의 예쁜 아이 옥잠입니다. 니측의 니근이며 붙음에는 파형입니다. 볕이 좋으면 황호반이 선명한 오렌지빛으로 변하고 붉은 안토시안과 묵도 들어갑니다. 직광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풍란이 직광에 화상을 입어요. 요 아이는 원래 8만원에 드리는 가격을 특가로 7만원,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옥잠입니다. 이렇게 때이르게 루비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니축의 니근인데 이렇게 가끔씩 루비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뻐서 탐낼만 하네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자촉이 하나, 뒤에 세 개, 오촉이 하나 있네요. 자촉이 네 개, 오촉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옥잠 특가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 업어가세요. 두 번째 옥잠입니다. 옥잠은 옥근감의 변이로서 예쁜 황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앞에 자촉이 하나 둘 두 개, 뒤에도 두 개 있네요. 자촉이 네 개, 모촉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특가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들은 특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쁜 황호반을 가졌습니다. 가광산처럼 통통한 듀엽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촉이 두 개, 모촉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옥잠은 특가 6만원입니다. 네 번째 옥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가 살짝 나와 있네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촉이 하나, 두 개, 세 개, 자촉이 세 개, 모촉이 하나입니다. 네 번째 아이도 특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입니다. 자촉이 하나, 둘, 자촉이 두 개, 모촉이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도 특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옥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착한 아이 업어가세요. 오늘의 아이들 이렇게 특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주문을 원하시면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